연하남과의 또 역할이 보여요. 실제적으로 연하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좋아요. 제가 28이니까 아래로 아래로 한 8살? 엄청 많네. 그러면 곧 군대 가요. 그거 아셨나요? 네 분의 연기 경력을 합치면 무려 70년! 다 각자의 작품들이 있었을 거예요. 첫 데뷔 작품들이. 저는 2007년에 기담이라는 영화, 공포 영화로 네, 데뷔했어요. 기담 봤는데? 귀신으로? 네, 첫 번째 이야기 저예요. 확인 들어갑니다. 긴장하세요. 침대 위에 나타난 여고생 귀신. 너무 예쁜 거 아닌가요? MBC의 주말 드라마 사랑과 성공이라고. 사랑과 성공. 네, MBC 오현정 감독님. MBC 아들이네요. 98년이에요. 네, 98년 데뷔요? 저는 비하면 애기죠. 저는 2001년에 데뷔했는데. 너나 나. 나는 풋풋하지 왜 그래? 드라마로? 첫 방송 데뷔는 음악 방송에 DJ를 하는 걸로 데뷔를 했었고 그 이듬해 러빙유라는 K본부 드라마로 데뷔를 했었죠. 내가 그때 그 드라마 보고 야 진짜 잘생겼다 막 그런 생각을 했어. 아 진짜요? 지금 똑같아요. 그러니까. 아, 똑같아요. 아 다행이다. 저는 2000년에 카이스트 2 그 드라마를 시작으로 영화는 번지점프를 하다라고. 똑같죠? 거의 중견이나 다름없는 선생님이에요. 타이틀을 달잖아요. 이 정도면 이제는 10년 정도 돼야 신인이라고 하는데 닮은 꼴 보자라고. 김지훈 씨의 닮은 꼴은 얼굴 천재 아스트로 차은우. 제가 그 친구를 실제로 이제 뭐 촬영하다 만날 일이 있었는데 닮은 건 모르겠고 이미지가 그냥 진짜 잘생겼어. 정말 딱 만화같이 그림같이 생겼더라고요. 그 이규현 씨는 엑소의 채은우입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처음 들으신 거 좋아할 게 아니에요. 이제 앞을 달려. 따뜻한 봄과 함께 부잣집 아들이란 드라마가 찾아왔습니다. 일요일 저녁에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미세먼지 황사가 굉장히 심합니다.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. 부잣집 아들과 함께 시청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부잣집 아들 파이팅! 드라마만큼 유쾌했던 네 분과의 만남이었습니다.